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고 우리 에릭트 여러분들의 두 번째 무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인사와 함께 이분들의 근황을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1, 2, 3, 4, 에이프리 안녕하세요, 에이프리입니다. 박수 주세요, 에이프리. 우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로켓을 때 못 오신 분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좀 밖에서 또 많이 보고 계시니까 자, VM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앞에 카메라에 있는 인사를 잠깐만 해주세요. 네. 네, VM 시청자 여러분, 네. 둘, 셋, 펄링 에이프리 안녕하세요, 에이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에이프리 아 너무 기다렸어요. 네. 자, 얼마만에 또 컴백하신 거죠? 네. 저희가 작년 4월에 팬커버로 컴백했다가 네. 8개월 정도 만에 1월 4일에 봄의나라 이야기로 컴백했습니다. 네. 아유, 정말 많은 분들 기다리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네. 자, 그래도 또 기다리신 분들 계시고 하니까 한 분 한 분 좀 각자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매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에이프리의 매력은 뭡니까? 귀엽고, 네,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네. 우리 에이프리는 본인들의 인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깜찍해서, 이뻐서. 아니,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에이프리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름답고요. 아름답고, 뷰티풀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여러분? 귀엽고요. 귀엽고요. 스위트, 아우, 귀여워. 또 한 가지만 더 뭐라고요? 뭐라고? 네, 예쁘대요.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고 모든 걸 갖고 있는 우리 에이프리 여러분들. 아, 그동안 정말 되게 빨리 나오고 싶어서 정말 어땠어요? 네, 준비하시면서 다 하고. 네, 공백기가 조금 길었었잖아요. 그래서 네. 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도 연습할 때 네. 맨날 최대한 뭐 팬카페로도 소통하려고 하고 팬분들 정말 보고 싶어서 저희도 혼났습니다, 정말. 맞아요. 뭐 남녀노소 우리 에이프리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빨리 컴백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는데 컴백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고요. 4일날 컴백했으면 오늘이 8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4일밖에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한참 바쁘실 텐데 저희 로드월드 어드벤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오실 거죠?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아쉬워. 아쉬우세요? 네. 마지막 곡인데 어떡하죠? 아, 아마 여러분께서 큰 앵콜을 외쳐주시면 다음 곡도 시간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일단은 마지막 곡입니다. 네. 이번 곡은 뭡니까? 네, 이번 곡은 저희가 컴백한 딱 타이틀곡인데요. 네. 봄의 나라 이야기라는 곡입니다. 네. 네. 봄의 나라 이야기. 네. 마지막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큰 앵콜을 주시면 다음 곡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일단은 마지막 곡.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